자, 네 명이서 하네요. 네. 반응이 없나요? 네. 꾸덕꾸덕. 네. 방송에서 원래 끄덕끄덕 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명이서 리액션이 약해요. 아니, 어느 방송에서 네.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나요? 어. 자, 인스타TV.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돈 해받을 때만 리액션하고 이럴 때 리액션 안 합니다. 어제도 큰 거로 돈 하나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랑 무슨 진짜? 퀴즈쇼 해가지고. 어. 아니야, 그 실패, 틀렸잖아. 아, 실패, 실패. 그래. 아, 그 미션만 걸렸고 못 받았다. 아, 그 돈을 못 받았나요? 미션 실패했어요. 아. 주제가 뭔지 알아요? 뭐요? AV 배우 10명 중에 7명 이름 맞추기. 아. 알아야죠. 아, 근데 신인 배우들이 많아. 나 잘 몰라. 아. 실패했습니다. 난 고전파란 말이야. 2013년도에 레전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3년이 대한민국 영화 2003년도 같은. 네. 네, 그때 이제 올드보이랑 살인의 추억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였죠. 태극기 날개도 그쯤 아닌가요? 그랬나? 왜냐면 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실미도 막 그때 아니야? 실미도, 실미도가 좀 앞이야. 태극기 날개였나? 아, 그런가? 그래, 실미도가 좀 앞이야. 어쨌거나. 예. 실망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좀 다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네. 얼추 제가 아는 애들은 맞췄는데 고전파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말 옛 최근 친구들은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네 명이 있을 때는 네. 여기를 바꿔서 앉아야 되겠다. 저랑 중간에 하나 하나 섞어서 이렇게 캐스터를 보다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바꾸세요. 약간 캐스터 대 해설 느낌이잖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그래요? 그냥 젊은 애들이랑 나이든 애들 같은 와이비어 와이비어 오비 아닌가. 80년대생이랑 90년대생이랑 그렇습니다. 그래. 오비다 오비. 네. 아, 그 콘테의 부임은 확정적이어 보입니다. 맞아요. 네, 뭐. 밤사이에 유력하다는 기사 거의 다 나왔고 지금 빠른 데는 오늘 중에 오피셜이 뜰 것 같기도 해요. 몇 시간 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수시간 내. 네. 아마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뜰 가능성.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이제 내일이면 아탈란타 맨유 경기가 있죠. 고쯤 뜰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만약에 세부 사항이 빠르게 조율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부터 뭐 런던에 도착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난 뒤에 현지 시간 밤이 돼서는 더욱더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인터밀란을 떠나서 콘테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근데 감독직을 계속해서 원한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시즌 중 부임을 사실 콘테가 유벤투스 부임 이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엔 해봤지만. 그래서 시즌 중 부임을 좀 원하지 않은 감독이라고 알려져서 콘테가 갑작스럽게 좀 부임하려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링크도 아스날, 뉴캐슬, 맨유처럼 좀 다수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한 팀들 중에서는 사실 제일 거물이기 때문에 그쵸. 지단은 논외 항상. 네. 지단은 레블레 아니면 안 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빼고 네. 그러면 언제나 물망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감독이 중도에 부임하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쵸. 네. 내가 원하는 어떤 스쿼드 구성도 안 돼 있잖아. 약간 남들이 어질러 놓은 거, 특히나 누누는 어질러 놓은 게 아니라 어지른 다음에 오줌 싸고 똥까지서 발라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수습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안 닦고 간 거야. 안 닦고 가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누를 차기 감독으로 선임하는 팀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똥을 묻힌 상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돈에 존나 오겠네요. 뭐죠? 그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아스날 때도 형이 그래도 누누는 안 된다. 아,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누누도 어쨌든 지금 다른 팀 어떤 팀 갈 거 아니야 이 감독도. 가지. 가지 않을까? 바로는 나 못 갈 거. 아, 바로는 아닐 것 같아 저도. 한 올 시즌은 쉬지 않을까? 올 시즌은 쉬고 너무 똥을 싼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그래. 내년에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복귀해서 포르투갈 복귀. 콘세이상이 떠나고 포르투로. 포르투로 아예. 포르투 팬들 가만 안 둔다 너. 그래도 누누는 안 된다. 아이고, 이거 나오네. 아, 잘 살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그래도 토트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 뭐 적은 이적 예상과 야망의 부족함 때문에 콘테와는 결렬이 됐다고 하는데, 여름에 이야기가 오갔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콘테 진짜 토트넘으로 가느냐. 현지 시간 오후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은 일단 디마르지오는 어제 오후에 런던에 도착을 했고 콘테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공표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오후쯤에 바로 나왔어요. 23년까지 18개월. 그래서 18개월 좀 짧은 거 아니야 했는데 1년 반. 네. 투헬의 설례를 들으면서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좀 있고. 아마 그 얘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겠지. 옵션을 그렇죠. 아마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잘했을 때 뭐 연장을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뭐 플러스 1년이든 플러스 2년이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이먼 스톤은 월요일 늦게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사실 뭐 그런 건 비슷해요. 도착했고 회의하고 있다.
근데 레비와 파라티치 모두 콘테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라티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노도 콘테와의 여름 협상은 깨졌지만 파라티치는 콘테와의 계약을 확신한다. 파라티치와의 관계가 콘테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같이 일해봤고 네, 만약에 그렇죠. 그때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면야 뭐 기왕이면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각자 일을 하게 됐어. 근데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로 다시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의 삶이 아 편하죠. 그렇게 금방 될 거 아니야. 네. 분명 그 성과를 뚜렷하게 냈으니까요. 콘테가. 그치. 유베에서는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티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음이 가는 감독이지 않았을까. 그럼 도대체 더이상 어딜 그렇게 봐가지고 눈을 선임했을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해. 네, 정말 의문이에요. 뭐 그때는 사실 콘테가 별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콘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겠지만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약금이 아마 지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뭐 이미 지나간 마당에 그때 얘기를 뭐하러 하겠냐마는 실수한 거야. 내가 어저께 좀 이거 내 피셜인데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했던 댓글 뭐냐면 야 이거 랩이 씨발 누누 선임한 거 일부러 콘테가 원하는 선수다 비싸니까 안 꾸려주려고 아~ 대강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지금 콘테 데려오고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이런 거에 성적 내고 하면은 어쨌든 또 유럽 대항전 진출권 생기고 돈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콘테 이거 좀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 그 큰 그림 네. 컨퍼런스도 아직 반겨 반 이제 세 경기 남았으니까 네. 아, 무슨 네. 타이무드도 아니고 대단한 큰 그림이네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림은 그렇게 됐어요. 야 어떡하겠냐 일단 시즌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안 돼. 미안한데 미안하다. 뭐, 우연호 여기까지 그래, 왔는데 그래 그거야. 겨울에 좀 더 하자. 요 정도로 해서 야 그래도 로메로랑 있잖아.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얘 스리백 잘하거든. 야 그리고 우리 케인 안 팔았잖아. 그래 케인 안 팔았잖아. 그럼, 이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케인을 매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또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엘라스티어 골드가 그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올렸어요. 네. 뭐 누누가 왜 어떤 형식으로 경질이 됐는지 그 다음에 콘테를 새로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본인이 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런 기자들이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는 좀 편해. 어차피 우리는 자체 소스는 없거든. 네. 남의 거 갖다 쓰는 건데. 프리미어리그 자체 소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진짜. 그리고 로마노도 이제 트위치에서 그때 이적시장 막바지에 라이브 했잖아. 그래.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금방금방 오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보죠. 예, 네, 그래서 누누 얘기도 하자면은 위약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도 중간에 경질이 됐고 사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비싼 물건 살 때는 그냥 한 번에 좋은 거 사라. 그런 면에서는 사실 누누 선생님이 좀 안타깝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약간 그 사치품 사는 경우, 네. 뭐 명품이라거나 그런 거 살 때 단박에 끝판왕을 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거 나중에 좋은 계속 거 사지 보여요, 그게. 여기가 안 쓴데 후회, 되게 후회돼요. 딱 원하는 걸 딱 사야 그걸 계속 쓰고 좋아하지. 이거면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 마음 심정적으로도 만족도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눈에 잘 안 가기도 그래. 하고. 그래. 그러니까 물론 그게 경제력이 된다는 하에, 근데 안 되는데 뭘 그거를 뭐 땡피드 줘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하는 게 맞았던 거지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종인 형이 말한 그 골드 그 사람의 소식에 의하면은 여름에 콘테의 과도한 요구로 토트넘이 발을 뺐다. 그러나 지금 토트넘은 훨씬 좋지 않은 위치. 그때와 지금 콘테와 이야기했을 때 상황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토트넘이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주원이 형 비유가 그거예요. 산 존나 타고 올라갔는데 힘들어 뒤지겠어. 물을 안 가져왔네. 근데 저기서 생수병을 만 원에 팔아. 오. 안 사 먹을 거야? 사야죠. 사야지. 그게 그 상황이다. 토트넘 네. 급하니까 아마 콘테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는 다 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토트넘은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그를 선임해야 한다. 이런 소식도 있을 만큼 콘테가 지금은 최고의 대안이고 많은 팬들도 그래도 좀 좋아할 만한 선택인 것 같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밤 디마르지오에서는 디마르지오는 오피셜은 내일이다.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좀 더 명확해졌고 로마노는 히어리고라는 그래. 단어를 씁니다. 에, 본인이 얘, 그러니까 로마노가 히어리고 쓰면 이제 준 오피셜, 컴퓨터를 때려 떴을 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 그쵸. 콘테 사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트윗을 많이 남겼죠. 로마노.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이탈리아 쪽에 대해서 로마노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소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마노 이탈리아 소스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디마르지오도 이번에 파라티치 토트넘 부임하면서 이탈리아 쪽으로는 공신력이 꽤 올라갔습니다. 네. 이쪽 이탈리아 쪽 얘기하는데 잘 맞추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원래. 네. 그러니까 콘테와 파라티치의 관계. 그리고 레비는 과연 어떨까라는 얘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레비도 파라티치와 함께 원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
오후부터 밤까지 나오는 현지의 소식들은 1년 6개월 계약 기간도 거의 얼추 다 비슷하게 맞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업로드 한 이후에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아마 땅땅땅만 네. 남았어. 네, 맞아요. 아마 이쪽에서 그거 하지 않겠어요? 뭐 사진이든 최종 서류나 아니면 띄울 거 사진 작업, 뭐 문서 작업, 보정. 그다음 그래 보정, 그래 보정 할 수도 있지. 그치 해야지 해야지. 네. 아니 너 왜 화내냐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하는 거 그래, 아니야. 보정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하는 거 같아. 둘이 뭐 하냐. 아니 갑자기 형제를 나보고 보정 이러니까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네. 공홈에 올릴 거 문서 작업 떼야 되고. 그치. 아니 파라티치가 그 카바니한테 골 먹히고 뛰어나갔대. 새끼야 이러면서. 아 이 실점하고 나갔다. 그래. 그러면서 바로 콘테한테 문자 때렸겠지. 야 안 되겠다. 좀 와줘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이 나온 뒤에 기사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6월에 그 깨진 이후로도 파라티치와는 계속 뭔가 뭐 금액적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소스도 있긴 해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니까. 네, 그래. 오피셜이 나온 이후로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 왜냐면 눈을 이미 선임한 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콘테가 그러면은 토트넘으로 온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스쿼드에서의 궁합을 그래서 제가 보완점이랑 가능성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1군 센터백 기용 저우는 여전히 좀 로메로 왔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리백이 된다면 크리스찬 로메로, 에릭 다이어,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 로든, 조로든. 여기서 믿으면 하나야. 탄강가. 로메로. 로메로 하나예요. 네. 다이어가 요즘에 욕을 좀 안 먹고 있지만 이거는 다이어가 잘했다기보다는 다 그 누누의 수비 전술로 인해서 잘 감춰놓은 거예요. 다 내려앉아 있으니까.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면 로메로가 주전으로 나올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콘테에게 뭐 겨울 이적 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한 1억 유로에서 1억 파운드 뭐 그거는 그 유론지 파운드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센터백 영입 정도에 대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콘테는 아마 수비 라인을 손을 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은돔벨레를 좀 원했었잖아요. 은돔벨레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에 뭐 경기력은 그냥 그렇습니다만은 은돔벨레를 제외하고서라도 미드필더진에서는 저는 교통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델리알리 빨리 내보내야 돼. 나는 델리알리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콘테가? 근데 예전부터 델리알리랑 케인에 대해서도 좀 좋은 얘기를 했고 그 이탈리아 기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콘테가 토트넘이 부임하면은 알리와 케인에 대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또 이게 축구 진짜 감독 노름이라고 콘테가 또 델리알리 살려서 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썼다가 한 두어 달 쓰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델리알리는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는. 왜냐하면 난 쓸 것 같은 게 델리알리가 이게 여러분 이 스쿼드에 대해서는 찬우 형이랑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 콘테가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콘테가 사이즈 좋은 선수를 좋아해. 근데 델리알리가 은근히 키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툴이 많은 선수예요.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난 일단 써볼 거라고 봅니다. 있는 선수 중에서 델리알리는 주전이다라가 아니라 이 새끼 내가 살려봐야지. 그랬다가 포기.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네. 일단 도전을 해본다. 해본다. 아,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콘테 우리가 이거 이런 컨텐츠도 또 찍겠지만 누구를 영입할 건지 봐야 되잖아. 콘테는 무조건 본인이 있었던 팀 애들 데려오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첼시에 있다가 인테르로 갔을 때 첼시 선수를 손대려고 그랬잖아. 그치. 인테르 갔을 때 잉글랜드에서 봤던 애들 다 데려오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손댈 만한 선수들 후보군 인테르의 의지와 상관없이 땡길 자 브로조비치. 그렇지. 아, 나 그게 내가 방금 얘기하려 했는데 브로조비치는 저희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데려올 수 있다면. 브로조비치 무조건 건드릴 거고 예전에 캉테 건드렸듯이. 그다음에 링크하면 나섰잖아. 라우타로. 라우타로. 라우타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보는 게 나는 라우타로를 데려온다면 이것도 역시 찬호 형이랑 얘기를 하겠지만 케인 앤 라우타로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케인이 진짜 폼이 떨어진 거야. 아, 얘 써봤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나는 케인의 대체격이 될 만한 선수를 사올 거라고 보거든요. 플러스가 되든지 대체를 하든지 케인이 당장 나가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려면 라우타로야. 무게감에서 대반전. 담브루시오랑 라노키아 링크 뜨면 그거 진짜 하나 모르겠다. 아니면 갈리아르디니. 갈리아르디니. 갈리. 그러면 이제 토트넘 팬들이 이제 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브레이 같은 센터백 가능하지. 충분히. 그다음에 슈크리니아르. 네. 그렇죠. 바스토니 다 건드릴 거. 아 그리고 심지어 슈크리니아는 그 은돔벨레랑 이거 하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럼 콘테 은돔벨레 쓴다니까. 맞아. 보면
써볼 거야. 써보긴 네. 할 것 같은데 실망할 수도 있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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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내가 그때 영입했으면 X일 뻔했다. 그래. 이거 씨발 써보니까 어 아니네. 그래서 야 박스를 여니까 다른 게 나오네. 그렇지.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네. 건드려 볼 만한 선수들은 인텔에 많을 것이다. 네. 아마 워너비로는 뭐 안 되는 거 알겠지만 파렐라? 그냥 물어보고 오카이시 이러면 다 물어보겠지. 하나씩 내보는 야, 파렐라 오면 완전 좋지. 뭐 물어보는데 돈 드냐? 아 그렇잖아. 그래. 말은 해볼 수 있어. 그래 말해보고 파렐라 그러면 오카 그러면 아 그럼 낮춰서 이래 이 정도. 그래 라우타로 얘기하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오피셜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피셜을 좀 지켜보고 여러분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찬우 형이 곧 조만간 회사에 숙식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라마나 잡아주나요? 네, 여기 해서 네. 아마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나올 거고 오늘도 여러분 두 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 기대됩니다.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할 거고 당연히 또 손흥민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